이번에 배울 거는 반복문을 배울 겁니다. 반복문. 자, 반복문이라는 거는 앞에 반복이란 말이 나오죠. 뭔가를 반복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요. 반복이죠? 이런 반복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은 반복을 잘하나요? 여러분 반복 좋아하세요? 반복적인 일? 싫어하죠. 뭐, 개 중엔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군대 있을 때 비질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 뭐죠? 눈 치우고. 눈 10시간 치워본 적 있어요? 네. 제초 작업할 때풀 6시간 땅볕 밑에서 치워본 적 있으세요? 인내심이 아니라 군 생활을 하니까. 한 10시간 정도 하면 되게 몽롱해지면서, 뭐랄까요. 빗자루와 내가 하나가 된 듯한 느낌? 예, 네, 되게 묘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 느낌이. 지금도 그리워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고요. 자,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만든 거예요. 기계를 만든 거죠. 왜냐, 걔네는 그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한테 시키는 일은 반복적인 작업을 시키는 것인데, 그거를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배울 이 반복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새로운 자바스크립트의 명령을 하나 배우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다큐멘트 라이트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코딩이라고 이렇게 입력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은 여기 있는 요 다큐멘트 라이트에 뭐 점이나 괄호나 이게 뭔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다큐멘트 라이트는 뭔가를 화면에 출력하는 놈이다라고 일단 퉁쳐서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 점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나중에 쟤를 알게 되면 그때 되게 즐거울 수 있어요. 자, 요것도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코딩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했던 건 뭐였어요? 경고창이 띵 하고 뜨는 거였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용을 표시하는 겁니다. 내용을. 어때요? 코딩이라고 이렇게 제가 마치 HTML 코드에다가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고 있어요. 예, 별거 아닌데 조금 해보면 그렇게 별거 아닌 건 아닙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이제 반복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반복문은 문법이 있어요. 문법. 반복문은 문법이 있습니다. if도 문법이 있었죠. 자, 반복문은 뭘로 시작하냐면 while로 시작합니다. while. 근데 어때요? 형태가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자, if와 while이랑 형태가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한 이유는 다 있어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진짜로 비슷한 겁니다. 말이 이상하네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true, false. 우리 이제 좀 배웠으니까. 불리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죠?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들어갈까요? 이렇게 됩니다. 저 괄호에도 불리언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여기에 여기 이 부분이 true면 어떻게 됐어요? 1번이 실행됐죠. 자, 여기 있는 이 반복문도 여기가 true가 되면 2번이 실행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행되냐면 계속 실행돼요. 반복적으로 계속 실행이 됩니다. 언제까지? 제가 true가 아닐 때까지. 그러면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볼 건데, 이거는 실습 아니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이거는 컴퓨터를 좀 괴롭히는 일을 한번 해볼 테니까, 제 컴퓨터로 조카입니다. 괴로운 건.
자, 보이세요? 어때요? while 뒤에 따라오는 괄호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나요, 지금? false. false면 반복 실행이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자, 그러면 자, 작업 관리자를 켜고 컴퓨터의 성능을 모니터링 하면서 제가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뭐 아무것도 안 나오죠? 뭔가 이상한데? 자, 이걸 true로 바꿨어요. true로 바꾸면 뭐라고 했죠? 반복된다고 했죠? 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때요?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돌아가는 이 부분이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 실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CPU 점유율이 어떻게 되나요? 되게 높게 올라가 있죠? 이만큼이 올라갔어요. 어때요? 컴퓨터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하고 있겠어요? 코딩을 화면에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작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어때요? 컴퓨터가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죠? 제 컴퓨터 조금 있으면 이륵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붕 하면서. 네. 저 좀 오래돼서 되게 힘들어요. 힘내. 그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웹브라우저는 아주 파워풀한 일을 처리하도록 고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알려줘요. 너 이거 계속 할 거야? 진짜? 이렇게 물어봅니다. 띵 하면서. 근데 아직 안 뜨고 있네요. 이건 버려야 돼요. 일단 껍니다. 자, 끄고. 아시겠죠? 지금 이게 뭐냐면 무한 루프에 빠진 거예요. 무한 반복에 빠진 겁니다. 왜 무한 반복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반복을 생각할 때 언제나 같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라는 걸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반복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복도 좋지만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 또는 몇 번 반복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10번 반복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20번 반복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라는 게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이게 되게 저는 되게 재밌어요. 이게 되게 퍼즐 같아요. 퍼즐. 잘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서 배운 거 가져다 쓰고 저기에서 배운 거 가져다 써서 이렇게 조합해서 이것저것 만들어보는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예, 그 재미를 느끼시면 재미있고 그 재미를 못 느끼면 되게 곤욕스러운 시간을 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자,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tru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반복이 안 끝나고 있어요? true. 예, 그렇죠. true라고 돼 있죠.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고정 얘기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가변 얘기가 나오죠. 가변이 나오면 뭐겠어요? 변수죠, 변수. 자, 변수가 여기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관습적으로 여기에다가 쓰는 변수는 보통 i를 써요. i.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 10번 반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무한 반복이 아니라. 그러면 일단 i의 값을 0으로 합니다. 0. 됐어요? 그리고 저 i의 값이 10이 되면 얘가 반복을 끝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의 값을 일단 0으로 초기화를 시킨 거예요. 자, 좀만 참으세요. 그러면 i의 값을 이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1씩 올려줘야지 i가 10이 되면 얘를 멈추려고 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i의 값을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1씩 올려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이겁니다.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할 기분이 아니죠. 한 2시간 이렇게 달리면 이렇게 힘듭니다. 당연히 힘들죠. 자, 여기에 얘가 한 번, 얘 현재 i의 값이 뭐예요? 요거 신경 쓰지 마세요. 현재 i 값이 뭐죠? 0입니다. 자, 얘는 그럼 뭐겠어요? 0입니다. 그러면 뒤에 더하기 1을 했죠? 그러면 i 값이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실행하면 i가 1이 돼요. 두 번째 실행하면 i의 값이 뭐예요? 현재 i의 값이 뭐가 됐어요? 얘가 i의 값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i의 값은 현재 1. 거기다가 1을 더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2죠. 2를 i에다가 대입하면 i의 값이 뭐가 돼요? 2가 되죠. 그 얘기는 뭐냐? 쟤를 실행할 때마다 i의 값은 0, 1, 2, 3, 4 이렇게 순차적으로 1씩 올라가는 코드입니다. 됐죠? 자, 거의 다 왔어요. 80% 왔어요. 80%.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i를 실행할 때마다 이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i의 값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까지 한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뭘 해야 되냐? 바로 이 부분이 i가 10보다 작은 동안 true로 우리가 코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i가 10보다 작은 동안, 자, while이라는 뜻과 맞닿아 있죠. while이 무엇무엇한 동안이잖아요. 자, 그래서 i가 10보다 작은 동안 true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되면 될까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보면 쉬워요. 자, 이겁니다. i가 10보다 작으냐를 확인해서 i가 10보다 작으면 true이기 때문에 반복이 되고 i가 10보다 작지 않고 더 크거나 같으면 false가 되니까 반복이 끝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웹브라우저가 돼서 이걸 한번 직접 우리가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자, 웹브라우저가 되는 거예요. 현재 i의 값이 뭔가요? 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 다음엔 얘가 실행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약속입니다. 약속. 자, i가 현재 뭐예요? 0이죠. 0이 10보다 큰가요? 작아요? 10보다 작나요? 그럼 얘가 뭐겠어요? true. true입니다. true. true면 뭐죠? 얘와 얘 사이에 있는 구간이 실행되는 거죠. 자, 그러면 코딩이 화면에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되는데 이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먼저 실행되나요? 왼쪽이 먼저 실행되나요? 오른쪽이 먼저 실행이 되죠. 그럼 현재 i의 값이 뭐예요? i는 0인 상태예요.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하면 얘는 뭐죠? 1이죠. 그러면 바로 이 1이 i의 값이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뒤에 코드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이 실행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 i의 값이 뭐예요? 1이죠. 1이 10보다 작은가요?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는 true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얘가 실행이 되고 얘가 실행이 되면 i의 값이 1이었던 게 2가 되죠. 그리고 다시 들어오고 1이었던 게 3이 되고 실행돼서 여기가 중요해요. 어디까지 왔냐? 얘가 실행이 됐을 때 i의 값이 9가 된 거예요. 9. 자, 그러면 여기의 값은 뭐가 돼요?
9가 되죠. 9가 10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true가 되니까 얘가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얘가 실행이 되면 9가 뭐가 되나요? 10이 되죠. 자, 10이 10보다 작은가요? 아니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false가 되죠. false가 되면 반복문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코드가 있다면 그 코드들이 쭉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다가 반복문을 만나면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얘가 true인 동안. 그리고 얘가 false가 되는 순간에 소용돌이가 끝나고 나머지 코드가 쭉 실행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게 반복문입니다. 힘드네요. 컴퓨터가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탁 보면 대충 금방 이해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완전히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보다 훨씬 빠르죠. 자, 질문 있나요? 예. 소수점은요, 선생님, 소수점을 어떻게 하고 딱 정수만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고? 아니에요. 그냥 뭐 이 코드에서가 아니래도 이렇게 하면 실행됩니다. 뭐 나오겠어요? 2.3이 되겠죠? 그러면 저거를 저기 y 값에 저거 프링 개수를 이렇게 세어줄 수 있는데요? 그냥 정수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y의 10보다 작은 정수일 때만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거잖아요. 뭐 양수든 음수든 정수여야지만 계산이 되는 건데, 그럼 y를 정수가 아닌 소수로 해서 소수값을 이렇게 계산을 시킬 수가 있는지? 있죠. 있어요. 근데 굳이 정수가 아니라 복잡하게 소수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맥락에서는. 예. 네. 아니 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굳이 정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예,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 또 질문 있나요? 예. 써도 되죠. 써도 되죠. 네. 보니까 알겠죠? 되겠죠? 네. 그러면 i는 0이다라는 것도 안에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i는 현재 정의한 적이 없어요. 그쵸? 정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죠. 정의한 적도 없을 뿐더러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i의 값이 0으로 바뀌어요. 일식 증가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이거 무슨 그 퍼즐 같지 않아요, 퍼즐? 이렇게 딱 이렇게 조합해주고. 저도 이거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짠 거 아닙니다.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 쭉 따라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딱 봐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됐죠? 됐나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하나만 더 배우고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포문을 배울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포문. 포문은 나중에 기회 되면 배웁시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문 끝입니다. 반복문 끝. 질문 없어요?